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집에 있는 도자기, 고려자기에다가 손을 넣었는데 이게 안 빠졌대요. 엄마, 온갖 전문가들을 시켜가지고 손을 빼려고 했는데 손이 안 빠집니다. 그릇을 깼대요. 왜냐하면 도자기보다는 아들이 소중하니까. 깨봤더니 그 아들이 도자기 안에서 물 꽉 치고 있더래요. 그게 뭐냐 그랬더니 구슬다마 같은 거 있죠. 얘는 죽어도 그걸 안 넣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릇을 깰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책이 나왔죠. Give up your small ambitions. 손을 펴라.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그리토리토이스, 하늘의 별과 같다. 축복으로 가득 찰 것이다. 그러나 우리는 이거 놓으면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손을 못 펴죠. 아버지여,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.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. 이렇게 구원의 차원에 있어서, 영성에 있어서 최고의 언어를 표현할 때 사람들은 그 언어를 뭘 바꿨어요? 비난거리, 조롱거리, 저 바보, 오직 못났으면 그만해, 너나 구원해봐라, 로마인들과. 그러니까 뭘 볼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. 여러분,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을까요? 아마 그 말할 때도 몰랐을 거예요. 죽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말을 묵상해 봤을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십자가는 용서입니다. 왜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까? 용서이기 때문이에요. 용서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. 화풀이, 분풀이보다 더 큰 힘은 용서의 힘이에요.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라. 다 비난하는 소리예요. 비난받아보지 않고 살아본 사람은 인생을 몰라요. 비난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. 모함받는 거 당연합니다.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.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약하고 죽고 기운 빠지지 마세요.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영원성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.